자, 외관 보겠습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네네. 아래쪽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다 마이크 스탠드 연결하실 수가 있죠. 이게 지금 켠 상태고요. 이거를 활성화를 하려면 자, 소리가 이제 나기 시작하죠. 활성화가 됐습니다. 여기서 요렇게 눌러주시면 셋업 모드로 바뀌거든요. 이게 여기서 이제 색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모드를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요렇게 파란색 모드가 되면 뮤직 모드, 요렇게 되면은 솔로 모드입니다. 솔로 모드. 그리고 이렇게 녹색이 되면은 그룹 모드. 이렇게 여러분들이 눌러서 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가지고 노는 재미가 있죠? 네. 방구석 뮤지션을 영상합니다. 레코딩 타임! 타임스. 오늘은 아주 재밌는 마이크를 가지고 그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옆에 앞에 보고 계시는 피라미드 마이크. 네, SSL 솔리드 스테이트 로직입니다. 네. 뭐 솔리드 스테이트 로직을 뭐 워낙에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고 이게 뭐 SSL 6나 막 이런 굉장히 좀 레전드 장비 같은 것도 그죠? 워낙 많은 회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크가 SSL에서 나왔다고만 해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오늘 나온 이 코넥스는 상당히 재미있는 기능을 가지고 약간 있는 좀 장난감 같은 네네 느낌이고요. 그리고 뭔가 아니면 혹은 그냥 뭐 정말 그 이렇게 작게 이제 뭐 많은 장비를 사서 제작한다기보다는 내가 정말 간단하게 정말 대담하는 거 녹음하고 싶다 했을 때좀 유용하지 않겠는가. 그런 작은 팟캐스트를 운영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좋은 아이템이 될것 같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들고 다니기 편하다. 네. 뭐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가격은 99,000원입니다. 그죠? 가격 굉장히 저렴해요. 지금 이게 뭐 할인율이 엄청나게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행사가가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연말 초대박 세일이니까 아마 해가 지나면 이 가격이 아닐 것 같아요. 요것도 여러분 선물하기 연말 연시에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일 것 그러게요.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부담도 없고 정말 지인한테 기분 좋게 해줄 수 있고요. 선물해줄 수 있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용기를 좀 내서 이제 작게라도 시작해 보려고 하는 어떤 팟캐스트를 꿈꾸는 어떤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장난감,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이제 막 이렇게 연결해 준다는 의미에서 이제 커넥트를 쓴것 같아요. 커넥트 해서 이 뒤에다 X 붙여갖고 커넥스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자, SSL 디자인의 고급 USB 마이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솔리드 스테이트 로직에 대한 뭐 브랜드 설명은 이번엔 패스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뭐 워낙에 많이 했기 그죠? 때문에. 네, 커넥스는 모던한 컨셉의 디자인을 가졌고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정교한 스튜디오 퀄리티의 사운드 프로세싱을 제공하고 다양한 모드를 여러분들이 네. 골라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더 최적화된 사운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표시되는 빛의 색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드로 녹음을 받고 있는지 인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머시브 모드도 함께 포함이 돼서 이 마이크 소스를 따로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만지실 수도 있습니다. 네. 흰색은 솔로 모드인데요. 이게 전면에 집중돼서 하나의 사운드 소스에 최적화된 모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명만 말을 하는 라이브 스트리밍에 좀 적합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한쪽만 되기 때문에 나머지 쪽이 이제 활성화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룹 모드를 쓰게 되면은 이게 여러 명의 음성에 집중을 할수 있기 때문에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미팅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근처에 있는 모든 사운드 소스를 다 수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룹 모드를 써서 여러분들이 진짜 대담이나 팟캐스트 같은 걸 하실 수가 있고요. 주홍색으로 가게 되면 보컬 모드입니다. 보컬 모드는 좀더 높은 레벨로 녹음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거랑 비슷하기는 한데 이건 이제 솔로 모드는 말할 때 혼자 뭐줌 하거나 회의하거나 이럴 때 하고 이건 이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를 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뮤직 모드입니다. 뮤직 모드는 주변에 위치한 사운드 소스를 선별적으로 녹음하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여기 이렇게 뭐 밴드가 이렇게 앉아 있어. 그러면은 거기에서 지능적으로 어레이의 감도를 변경을 해서 노이즈는 노이즈대로 줄이고 사운드는 사운드로 잡아주는 약간 좀 AI 좀 오토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뮤직 모드. 뮤직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다양한 악기를 뭐 이렇게 수음을 할뭐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머시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말씀드렸던 모드의 모두 세팅을 해서 개별적인 사운드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머시브라는 뜻이 이렇게 감싸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소스를 개별적으로 감싸고 있는 소스들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디테일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품 설명에서도 좀 보여지지만 사실은 뭐 레코딩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어떤 음악을 만드는 작업에 치중되어 있는 기어라기보다는 확실하게 어떤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만나서 대담을 녹음하고 그리고 방송을 위한 마이크로 더 가까워 보이지. 이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나 레코딩 기어 장비로 저 99,000원밖에 안 하는 마이크를 하나 기추해 볼까?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 이런 감정은 가지시지 않으면 좋겠어요. 지금 애초에 지금 컨셉 자체가 그쪽으로 치우치는 장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레코딩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쓸수 있는 좀 다기능의 뭐랄까 그 수음용이지. 그죠? 이게 방송 레코딩, 송출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어떤 레코딩 전용의 그런 음악 소스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이 마이크를 아예 연결을 끊고 솔리드 스테이트 로직으로만 커넥스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연결 해제해 볼게요. 네, 지금은 흰색 솔로 모드입니다. 이게 전면에 집중되는 하나의 마이크 사운드인데요. 이렇게 혼자서 뭔가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줌이라든가 비팅 같은 거할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사운드 소스가 이렇게 된다면 뒤로 뒤집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확실히 안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들 체감이 되실 겁니다. 이쪽은 지금 다 열려는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약간 노이즈로 인식이 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만 제대로 소스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탁상용이니까 한번 올려서 편안하게 그냥 말씀해 보시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오게 되니까 어차피 충분히 마이크가 들어가죠. 그렇죠. 이미 이렇게 웨지처럼 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가게 됩니다. 대신에 제가 반대편에 있으면 노이즈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운드가 잘 안, 이게 잘안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놓고 쓰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들어오는 레벨 체크하고 있는데 지금 되게 신기한 게이 정도 거리인데도 레벨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보면은 거의 마이너스 10, 어이구, 마이너스 6dB까지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느낌상 멀다고 생각하지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고 아까 이제 이누 형이 그냥 일부러 좀 보여드리려고 앞에 했는데 그때 약간 좀 피크가 살짝 뜰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정도만 말해도 굉장히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약간 노이즈처럼 잡고 은총 씨가 얘기하면 또 빨라졌잖아. 같이 얘기해 보죠. 네, 네.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얘기하면 약간 노이즈처럼 들리고요. 이럴 때는 이제 모드를 바꿔서 그룹 모드로 갑니다. 네. 그러면은 은총 씨나 저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들어가고 어차피 마이크가 방향이 이러니까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은 아, 더 저는 이 괜찮겠네요. 마이크로, 은총 네네. 씨는 이 마이크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현빈님 거기서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건우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명이서 같이 대담을 하는. 현빈님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디자인.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아,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일부러 말하는 방향이 이렇게 딱 사각형이 되게 맞춰져 있는데 이렇게 대담 모드를 사용을 하다가 다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거 은총 씨, 제 말만 잘 들리겠죠, 현빈님 이렇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건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약간 노이즈처럼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제 그룹 모드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그룹 모드 말고 요렇게 놓게 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보컬 모드입니다. 보컬 모드. 네. 보컬 모드는 은총 씨가 그쪽에서 이제 노래 부르면서 기타 한번 쳐주세요. 뭐 기타를 치면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지금 딱 봐도 보여지는 게 방송용이에요, 진짜 네. 방송용이고 뭐 이제 보컬 모드니까 리버브 한번 켜서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러면 제건 약간 노이즈처럼 들어가잖아. 기타만 들어가고. 이럴 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파란색으로 가게 되면 이제 주변에 위치한 사운드 소스를 다 녹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음악의 소스가 여러 군데로 펼쳐져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뮤직 모드를 쓰시면 되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소스가 말하는 소스일 때는 그룹 모드로 이렇게 녹색으로 해주시면 되고 음악 소스가 다양하게 있을 때는 뮤직 모드를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저희가 대담을 할 때 그렇게 방향을 이렇게 일부러 저희가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어차피 그냥 전방위적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시든 이렇게 놓으시든 뭐 그룹 모드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사실 아까 계속 초반부터 말씀드린 거지만 이거를 뭐 물론 방송하면서 뭐 기타를 치고 노래도 할 수도 있고 뭐 중간에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어찌 됐던 간에 레코딩 장비로 쓰시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장비로 쓰시는 걸 저는 되게 추천을 드리고 이게 그리고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넣긴 했지만 사실 요 자리에 두고 아까 이제 그 대담 모드 이제 올라운드적인 걸 했을 때 훨씬 더 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수음력이 좋겠죠. 그리고 이게 생긴 것 자체가 피라미드처럼 깎여 있는 게 탁상용으로 했을 때 소리가 받아지는 거를 아주 잘 받아주기 위해서 그죠. 자 이게 뮤직 모드인데 이 뮤직 모드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뮤직 모드는 자 오른쪽이죠 왼쪽이죠 이런 식으로 팬이 이런 식으로 소스를 이렇게 받게 되고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이렇게 대담 모드로 하게 되잖아요. 대담 모드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 어디를 두드리나 그렇죠. 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소스가 그냥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담을 한다고 해서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에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사실 팬이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담 모드는 똑같은 소스가 가운데로 나오게 되고 뮤직 모드는 같이 전방위를 잡지만 팬이 다 적용된 상태에서 악기의 소스의 배열을 들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저희 원래 마이크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오늘 재미있는 이런 마이크를 살펴봤고요. 요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소스들이 뭐 대담용 마이크도 따로 나오고 뭐 이런 핀 마이크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만 어떤 실제로 은총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팟캐스트나 이렇게 여러 명이 앉아 있을 때 마이크 차고 한 명씩 연결하는 것도 진짜 일이거든요. 이게 번잡스러운데 그냥 가운데 대고 녹색으로 켜놓고 하나 딱 놓고 주변에 모여 앉아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머시브 모드를 통해서 마이크 소스를 따로 활용을 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일손을 줄여가면서 좀 다양한 소스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스마트 기기 같은 그런 마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물론 여러분 이 저희가 쓰는 이 핀 마이크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비싼 마이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방송용으로 쓰는 이 마이크가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근데 얘는 어쨌든 간에 이 장비를 쓰기 위해서는 사실 그 외에 사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는 장비예요. 이 장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금 커넥스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도 저렴한 데다가 기본적으로 유저들이 이렇게 저렇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성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일반인 분들이 이제 뭔가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장비를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사야 되고 모두 사야 되고 이러면은 사실은 좀 시작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내가 생각하는 거는 애초에 예를 들면은 뭐 그 뭐 제가 뭐 인우 형이랑 뭐 어떤 주제를 하나 두고 각자의 그냥 뭐 전문 지식이 있든 없든 간에 각자 생각을 이야기한다든가 이런 요 정도의 되게 뭐 10분짜리 5분짜리 그냥 대담 음원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 청취할 수 있는 그 소스를 만들고 싶은데 무슨 뭐 마이크도 뭐 얼마 암만 싸게 사도 이거 사도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뭐 사야 되는데 그걸도 할 헤드폰 써서 또 해야 되고 이게 사실 생각보다 이게 뭐 저희야 장비를 아니까 어떻게 각이 나오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한테 좀 어렵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이 좀 편해진다. 이거 인터페이스도 필요 없으니까 네네네. 툭 꽂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10만 원이면 끝. 그래서 그렇게 지금 준비하시는 이거는 뭐 이미 제목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비를 몰라도 그냥 팟캐스트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하나 사가지고 컴퓨터 툭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팟캐스트를 하시려는 분들한테 가장 필요하고 정말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연말 초대박 세일 스테이트 솔리드 스테이트 로직의 USB 마이크 커넥스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이렇게 신기하고 재미있는 약간 좀 이런 재기발랄한 이런 기어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의 형사입니다. 레코딩 타임스.